한 배달 기사가 지난 1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포장 치킨 사진을 올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치킨 좋아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치킨을 먹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는 덧붙였죠. 이번에는 꼭 알리고 싶습니다. 사진 속 치킨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글을 올린 주인공은 자신을 대구에서 배달 시작한 지 한두 달쯤 되는 초짜 배달기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날 치킨집에서 치킨과 떡볶이를 픽업해서 배달을 가던 중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치킨은 멀쩡했지만 떡볶이는 포장이 터져 엉망진창이 됐죠. 우선 매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배달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 내 잘못이니 새로 픽업해서 다시 배달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글 쓴 이는 업주가 화를 내거나 최소한 짜증스러워 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첫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부터 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매장으로 돌아간 배달기사는 내가 사고를 쳤으니 수습하겠다면서 엉망이 된 음식값을 배상하겠다고 했다죠. 사장님과 딸로 추정되는 직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괜찮다면서 떡볶이는 엉망이지만 치킨은 멀쩡하니 가져가서 먹으라고 건넸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는 배달기사와 괜찮다는 사장님, 실랑이 끝에 사장님이 이겼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해서 배달기사는 다음에 꼭 방문해서 치킨을 사먹겠다고 하고는 새 음식을 받아 배달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사장님에게 공짜로 받은 포장치킨을 마주한 초보 배달기사는 울컥한 마음에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치킨 사진을 올리고는 땡땡플러스 대구 땡땡점 사장님처럼 마음 착한 분들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묻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삽니다. 망가진 물건에, 늦어진 배달에, 화를 내느라 사람이 다친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마음 따뜻한 치킨집 사장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별일도 아닌데 부끄럽다며 인터뷰를 거절하셨는데요. 치킨집 사장님,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하시고 올해는 돈줄 나세요. 고마움을 표현해주신 배달기사님도 최고 연봉 배달기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작은 영웅에 등장하는 모든 사연들이 기적이고 작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기적의 KMIB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